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심화 고급과정 12운성 제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2운성을 오래전부터 공부를 했는데요. 벌써 제왕까지 왔습니다. 이 제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의 뜻을 보면서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제라는 것이 임금 제자고 왕이라는 것이 왕성할 왕자입니다. 이 왕자는 임금 왕자가 아니라 왕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임금이라는 것이 왕이 왕을 나타내니까 왕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왕성하다는 뜻이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이 제왕이라는 것은 인간의 최고 전성기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자만 딱 봤을 때, 아, 제왕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제왕의 개념 찾아보기. 제가 최고의 전성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는 어느 때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회사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제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만약에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하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임원이 되잖아요. 그 승진을 계속하면 이제 나중에 임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샐러리맨들의 꿈이 임원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연령대가 대개 한 50대 정도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연령대는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뀐다고 볼수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수명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60이 되면 환갑잔치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80대, 90대까지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100살이 넘어서까지 그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왕이라는 것을 연령대를 보자면 한 50대, 60대 이 정도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60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제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왕이라는 것은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하고 그 최고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무슨 일을 배웠다. 그랬으면 그 사람이 이제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장이 될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고요. 연령대가. 그리고 회사를 다닌다면 그 회사의 임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바로 제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제왕이라는 것은 전성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 활발하게 최고 위치까지 오를 수 있는 시기, 이때가 바로 이 제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을 시작할 때마다 이 12운성을 한 번씩 읽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오늘 제왕을 배우면 이제 남은 건 세병사하며 4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2운성도 이제 그다 공부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왕이라는 것은요, 이 목화토금수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금기운에 해당이 되겠죠. 이 금이라는 것은 가을을 나타내고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전성기에 해당하는 것은 이 금기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 시작할 때마다 이 12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그 절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이라는 것은 제가 윤회라고 적었는데요. 묘하고 태 사이에 있습니다. 묘라는 것은 이 묘소할 때 묘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갖고 무덤에 들어간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태라는 것은 잉태한 걸 나타내죠.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딱 탄생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서 완전히 묘 속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받아서 생명이 잉태됐으면 그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윤회라고 하죠.
사람이 자신의 업을 갖고 사람의 그 몸을 자신의 몸을 받기 전까지 구천을 헤맨다, 윤회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무체, 기운은 있으나 그 형태가 없는 그 상태를 절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이것을 윤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태라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탄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10개월 정도, 10개월 있으면은 이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다 커갖고 이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삭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라는 것은 아이가 오장육부, 사지가 완전히 다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고, 어머니 뱃속으로 나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시기, 그때가 바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생이라는 것은요, 여기 날생자가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갓난아기를 말하는 거죠. 유아기. 그때가 바로 이 장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욕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면 아이를 씻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소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관대라는 것은요, 이 관이라는 게 이제 머리에 쓰는 거, 그리고 대라는 것은 허리에 두르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과거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 관대를 입게 되고, 또 결혼을 할 때에도 이 관대를 입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유니폼을 입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20대, 30대 청년기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갖고 취업을 하는 시기, 그 정도까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년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걸록이라는 것은 이 녹이 뭐냐면 국가의 녹을 먹는다, 우리가 공무원들을 보고 국가의 녹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한다든가, 뭐 고시에 합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회사에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시기.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결혼도 하고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연령대로 본다면 한 40대에 해당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왕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전성기를 나타내는데, 최고 전성기라는 얘기는 이제 전성기가 끝나면 뭐가 되죠? 쇠하게 되죠,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대기업에서 회사 임원을 예로 들었는데, 이 임원이라는 것이 이제 월급도 많이 받고 그 셀러리맨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그분들은 또 스스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요, 제가 대기업 임원을 한번 알고 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임시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임시 직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 전성기라는 얘기는 이 전성기가 끝나면 그 사람은 집에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임원 끝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왕이라는 것이 최고 전성기를 나타내는데, 이제 그 자신의 위치가 서서히 기울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제왕이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자세하게 다음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왕을 깔고 있는 60갑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에 제왕을 깔고 있는 60갑자는 총 6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병호, 정사, 무호, 기사, 임자, 계해, 총 6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점이 공통점이냐면요, 우선 병호, 정사, 임자, 계해 이 네 가지는 천간지지가 똑같은 오행입니다. 두 개는 화기운으로 되어 있고 두 개는 수기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간여지동이라고 했죠. 그리고
무오하고 기산은 지지가 화기운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4개는 화기운이 강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수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걸록을 배웠을 때 걸록에서도 그 간여주동이었잖아요. 천간지지가 전부 똑같은 오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육식갑자 병호, 정사, 임자, 계해 이것은 걸록에 나와 있는 육식갑자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똑같은 간여지동인데 이 지지를 보면 지지의 지장간이 음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화의 지장간이 뭐예요? 병기정이죠. 그러니까 병화는 양으로, 양에 해당이 되는데 오화의 지장간은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음에 해당이 되는데 사화의 지장간은 양으로 되어 있어요. 임자와 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간하고 지지의 음양이 다르다.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왕을 깔고 있는 육식갑자가 특징이 이거예요. 아주 뜨겁거나 아주 차갑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겠어요? 성격이 불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 그 저 사람은 뭐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야, 뭐 성격이 무서운 사람이야, 고집이 센 사람이야, 불같이 화를 낸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일주가 만약에 일주가 전부 화기운으로만 되어 있다든가 수기운으로만 되어 있다든가 그러면 성격이 뚜렷하고 고집이 세고 그리고 그 한번 화나면 무섭고 이런 스타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 제왕을 깔고 있는 게 육식갑자가 6개가 있으니까 이 6개의 육식갑자 빼놓고는 나머지는 제왕과 상관이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나와 있는 6개의 육식갑자는요, 지지에 제왕을 깔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연지에 들어올 수도 있고 월지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시지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10년대운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1년운에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육식갑자에서도 이 지장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장간에 따라서 식신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재성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왕이라는 것은 지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육식갑자는 일지에 깔려 있는 것뿐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제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2운성 제왕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왕이라는 것은요, 일생 최고의 전성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보통 50대를 나타내는데 50대를 그 공자님이 지천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뜻을 아는 시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즘 50대인 사람들을 보면 그 지천명이라는 말보다는 그 마음으로는 20대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전성기라는 말이요, 이 전성기라는 말은 끝에 이르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으면 그 다음에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본인이 전성기라고 해도 어떻게 하겠어요? 겸손해야겠죠. 그러니까 위에까지 그 성공한 사람들, 그 출세한 사람들도 지금 이 재앙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에 재앙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전성기니까 어떻겠어요? 유아독전이라는 말이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고집이 세지겠죠. 그래서 기운이 왕하여 최고인 듯 행동하니 자존심과 독립심이 남달리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화기운으로 되어 있거나 전부 수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뜨겁던가 아니면 아주 차갑던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리더십이 있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4번 내용이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 제왕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가 지나치게 이 화기운이나 수기운이 많거나 아니면 화기운이나 수기운이 없는 등 태과 불급하면, 그러니까 사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병월주다. 그럼 위아래로 화기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오행도 다 화기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자일주다. 그럼 위아래로 다 수기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오행도 다 수기운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오행으로만 딱 치중되어 있든가 아니면 다른 오행이 아예 없든가. 그러니까 병호일주인데 수기운이 하나도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던가 아니면 아예 없던가 이런 식으로 그 사주 자체가 이렇게 치중되어 있으면 조현병, 주의력장애 등 정신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주의 조우가 맞지 않으면 정신병을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현병이라는 게 일종의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종로라든가 을지로 지하상가 뭐 이런 데 보면은 노숙자들 많잖아요. 근데 노숙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조현병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의력 장애라는 것도 그 특히 사람들 많잖아요. 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주의력 장애가 돼갖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런 처방을 받아갖고 저한테도 우리 아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언제쯤 고쳐질 수 있겠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 화기운이 지나치게 많다든가 아니면 수기운이 지나치게 많다든가 뭐 이렇게 많다든가 아니면은 필요한 오행이 아예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정신병과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우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명의 경우 재앙을 깔고 있으면 불리해요. 조우가 잘 맞으면 상관없지만 치우쳐져 있으면 이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사주에 재앙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불리하다고 봐야 돼요.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행이 아주 골고루 균형되게 그렇게 구성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성이 좋은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을 깔고 있는 여성들 중에서 상당수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주의해야 되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만약에 제왕이다. 그러면 형제들이 독립하는 경우가 많고 각자 독립. 그래서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이나 고집을 나타내니까 비겁이라는 게.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유아 독존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상이라는 것은 감성계를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자식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이 재앙인 경우 여성은 자식이 현명하고 똑똑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게 감성계를 나타내고 말하는 표현 능력 뭐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많겠죠. 그래서 잘난 체도 잘하고 설화, 말 잘못해가지고 화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싸움꾼이라는 것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싸움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식신상관운이 또 뭘 나타내죠? 건강을 나타내죠.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재앙이라는 걸 딱 보면서 아, 한자가 임금 제자고 왕할 왕자니까 이 재왕이라는 것은 최고의 전성기를 나타내고 다 좋은 내용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보니까 안 좋은 내용도 많죠. 안 좋은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행의 구성이 조합이 아주 잘 돼 있을 때 그때 좋은 거지, 만약에 사주가 치우쳐져 있거나 화기운인데 수기운이 아예 없다거나 수기운인데 화기운이 아예 없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좋은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안 좋다고 봐야죠. 재성이 재왕이다. 그럼 재성이라는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니까 부친의 영향력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부인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우가 좋으면, 조우가 좋다는 건 오행의 구성이 좋으면 그 재물복은 매우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의 재앙이다, 그러면 출세욕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재앙이면, 인성이라는 것은 학문운을 나타내니까 학구열이 높고요. 그리고 이게 인격적인 면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품행이 단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간제왕, 음간제왕,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병호, 무호, 임자, 이것은 이제 일간이 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간이. 그리고 정사, 기사, 개인은 그 일간이 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호, 무호, 임자, 그러니까 양간제왕에 해당하는 이 세 개는 양인살에 해당이 됩니다. 양인살. 근데 이 양인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좀 표독스럽고 잔인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음간재앙을 깔고 있는 사람은 좀 집요하고 깐깐하고 고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양간재앙은 이 스케일은 크다 그래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 많습니다. 이 양인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 중에, 그 정치인들 중에 양인살을 깔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병호, 무호, 정사, 기사, 이게 다 화기운을 깔고 있는 거죠. 이것이 수기운이 없을 때 갑상선, 임파선, 당뇨로 인한 성기능 장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많이 걸린다 그래요. 갑상선하고 임파선하고 당뇨로 인한 성기능 장애, 뭐 방광 같은 게 이상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감정의 기복도 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를 닦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종교를 갖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불교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에서는 기독교를 믿으라는 건 별로 없고요. 불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간여지동이지만 걸록과 다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간과 지지의 음양 구성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제왕이라는 것은 결론을 내리자면 어때요? 조우가 잘 맞아야 된다. 조우가 잘 맞으면, 그러니까 다른 오행의 구성이 좋으면 크게 성공할 사주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짝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든가, 뭐 사주가 전부 다 화기운으로만 되어 있다든가, 수기운으로만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일주가 병호일주인데 수기운이 하나도 없다든가, 개해일주인데 화기운이 하나도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태가 불급할 때는 좋지 않으며 특히 여성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